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오늘은 교감유록 중에서 계룡론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되도록 객관적인 저의 주관을 넣지 않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접근한 방식과 조금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으니 이런 걸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계룡론에서 보면은 구세주와 혈자리가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계룡송리 주문에는 촌초만기 전했으니, 자, 계룡과 송리 그 문에는 촌촌, 이게 마을마다 왕기가 전했다. 왕기라고 하죠. 왕성한 기운이. 지리덕유 주문에는 곡곡기룬 아니던가. 지리산과 덕유산 그 문에는 곡마다 계곡마다 기룬 좋은 운이 들어섰다. 이런 뜻입니다. 지리청명 해자로 덕유지인 사람 살아. 지혜로운 이치를 잘 듣고 또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덕 있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 방방곡곡 기룬으로 사중우생 되어리니, 자, 방방곡곡에 좋은 운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어때요? 생을 구한다. 목숨을 구하게 되니 새로 태어나니 이런 뜻도 됩니다. 일명소는 손진, 손계, 진용, 쌍목운. 이 쌍목운이다 이거야. 자, 여기서 목이 자꾸 나오는데 목이 뭘까요? 여러분, 이 목은 우리나라를 목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간방향이라고 하죠. 간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간방이 보면은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방향의 토끼, 그래서 목토 이러죠. 응? 목토 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화합 청림도사 계룡적시. 자, 봐요. 이기가 화합하고 이와 기, 이론과 기운이, 응? 연기가 화합하고 청림도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토끼가 청림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토끼가 뭡니까? 여러분, 이 토끼가 여러분 구원자일 수도 있고 구세주일 수도 있습니다. 청림도사 여기 나오죠. 목토끼가 청림을 달린다 그러는데 청림도사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계룡정시, 계룡정시라고 하네. 이섭대천 목도내행 천운선도 강남녀. 여기 보면 큰 강을 건너려면 목도를 수행하는 게 이렇고 천운선도는 장남녀에게 맡겼다. 이런 뜻도 됩니다. 물사세요 이탈 불구좌우 전진. 이게 뭐냐면 세속을 떠나서 이탈해서죠. 이탈입니다. 이게 이탈. 세속을 떠나오고 물 욕심을 버리고 세속을 떠나오고 이게 뭐냐면 불구좌우. 이게 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 정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송리자생 계룡입 선관선녀 작배처. 여기 송리자 계룡에 들어가서 선관선녀가 같이 배필을 맞는 그런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계룡백석 무기고. 여러분 이때 계룡씨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군사유충지가 됐죠. 근데 이때 무기고라고 합니다. 계룡의 하얀 돌, 요거 하얀 돌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휜돌이 뭡니까? 성경에도 휜돌이라는 구원자를 예언한 게 있습니다. 휜돌이 뭡니까? 이 휜은 백의 민족입니다. 돌은 뭐예요? 우리 염제신농의 이름이 성년이죠. 성년입니다. 이 돌속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동이족의 적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휜돌 이거는 백의 민족
정통 자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계룡에 우리 동이족의 적손이 있는데 거기가 무기구다. 자, 계룡 백석은 무기구로 전의 말자는 이 밭을 겸한다. 이 밭이 뭐예요? 무기이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밭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무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이게 밭이 있다. 여기에 계룡에 계룡시가 들어와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군사 요충지가 됐어요. 중심지가 됐습니다. 수뇌부가 됐어요. 그리고 대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학이 들어왔어요. 과학. 과학이 뭡니까? 백성을 먹여 살릴 밭입니다. 그래서 그걸 겸하고 있다.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계룡은 뭐와 겸했다? 무기고와 백성을 먹여 살릴 밭이 같이 겹쳐 있다. 계룡과 대전. 이걸 연상하면 됩니다. 평사삼리. 거기가 어디냐? 그 핵심부가 평사삼리다. 그런데 복지, 거기가 복지로서 여기 잘 봐요. 비산, 비수.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그렇게 전했다. 그럼 여기가 어디일까요? 응? 그러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이걸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긴 삼리밖에 안 된다. 삼리가 뭡니까? 여러분, 4km를 10리라고 하죠? 4km를 10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3리라는 것은 여기에 3분의 1이니까 뭐예요? 거의 1km를 말하는 것입니다. 1km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따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야지 거기 구세주가 나올 혈자리, 통일대통령, 재림예수 미륵부처가 나올 혈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민피병 지방이라. 삼재불입 성경고라. 이게 뭐냐면 인민들이 피난하는 곳이다. 피난하는 곳. 여기 계룡처에 있는데 피난하는 곳이에요. 그 방입니다. 이 방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방의 중심은 중방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삼재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중방이 삼재가 들어오지 못하는 피난처가 되는데 거기가 선경구다. 여기가 신선이 사는 그런 곳이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빈 나너 박이라 십승지처 전했으니. 여기 임난이라는 것은 임난, 난을 당했을 때 밖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박은 뭘까요? 이게 깨달음 아니면은 뚫고 나온다 그래갖고 왜? 그 다음에 해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박. 그러면은 뚫고 나온다. 자 봐요. 임난 어지러울 난세에 당하면 이 바깥으로 들어가라. 그럼 깨달고 거길 들어가라. 거기가 십승지인 전했다. 십승지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은 거기가 피난처인데 거기가 어디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무릉도원 종도처 정토복지 아니던가. 거기가 무릉도원이고 거기가 종도처고 거기가 복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선도창운 시래고로 계룡정씨 전했다네. 이게 뭡니까? 선두가 창성할 운일 때 돌아오는데 계룡정씨가 그렇게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잡이 행락. 인간이 재미있고 행락으로 세탈속리 불입사. 세속을 나오지 못하고 속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어때요? 그와 죽음과 같으니라.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기영상 십승운에 지리재산 합당할고. 그러면은 이기의 영스러운 신령스러운 산이 십승의 운을 갖고 있는 그 지리, 거기 어떤 산이냐? 여기가 어디 산이냐 이거야. 과연.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자 봐요. 지리 덕유. 지리와 덕유산은 비길지 아니다 이거야. 길지가.
그 다음은 지리야 도규가 길지가 아니라고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전해였고, 계룡과 송리 비길지라 절기공주 계룡일세. 자, 봐요. 계룡과 송리는 길지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공주도 아니다. 여기는 뭐냐면 계룡이 공주를 꺾어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 시장말 이기영리 이입계룡 하자 인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씨조선의 말기에 이기영리가 있는데 계룡으로 이게 뭡니까? 이입된다 이거죠. 이입된다. 계룡으로 이입되는데 어찌된 말인가. 여기 봐요. 청학 포란 청학이 알을 품고 이부계룡 기유세상 지리호야. 청학이 알을 품고서 계룡으로 들어가니 어찌 세상의 이치가 이러한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계룡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그려놨습니다. 계룡산 근처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태국과 산태국이 있는 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진안에서, 여기 진안이죠. 진안과 무주구천종에서 이렇게 영동으로 또 대청호수로 세종, 공주, 부여, 군산으로 빠지는 수태국, 그 다음에 신도안에서 이렇게 빠지는 수태국하고 계룡산에서 대둔, 마이, 덕유, 송리, 소백산, 태백산으로 빠지는 이 산태극, 이게 갖고 있는데 여기 계룡에 정말 구세주하고 통일 대통령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계룡론에서 말하는 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봐요. 계룡은 무기고이면서 뭐예요? 백성을 먹여 살릴 밭이 있다. 그러면 여기 대전도 있죠. 여기에 대전이 있습니다. 대전도 있고 계룡에 뭐도 있어요? 무가 있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혈자리가 뭐냐면 평사 삼리다. 삼리라는 것은 1km밖에 안 된다 이거야. 1km. 그 안에 있다. 거기에 복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수태극과 물태극으로 보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데가 요 중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태풍을 보면 됩니다. 태풍의 중심 눈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만 보여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굉장히 요란스럽죠. 왜? 태풍이 휘몰아치니까. 지금 보십시오. 대전도 지금 과학도시로 신탄진과 유성이 이렇게 합해졌습니다. 요란스럽죠. 세종시도 요란스러워요. 공주, 부여, 군산 다 요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계룡, 대둔, 마이, 덕유, 송리, 소백, 태백산인데 이 산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비산, 비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데 그래도 계룡이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 여기 뭐예요? 인민이 피난하는 데다. 피난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야. 그래서 인민이 피난하는 그 방향을 제가 중방이라고 했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중자 들어간 데는 못 뺏게 안 된다? 3립밖에 안 된다. 약 1km 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지리산도? 아니다. 지리산도 아니에요. 덕유산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송리도? 계룡도 아니에요. 여기 송리도? 아니에요. 비길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주도? 아니다. 그런데 계룡이다 이거야. 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 계룡으로 들어온다. 이입된다 이거죠? 이입된다. 뭐가? 지어보고 싶죠. 학이, 청학이 알을 품고, 청학이 알을 품고서 계룡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세상 이치다. 그러면 청학이 있는 알을 품을 조용한 곳이 어딜까요? 이 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뭔가 포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자, 태풍이죠 이게. 태극마크가. 어? 그런데 이 태풍의 눈은 조용합니다.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제가 그랬죠. 여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선천운과 후천운을 따지는데 선천운과 후천운을 바꿀 대우주 질서를
다시 잡을 우주대 폭발이 뭐라고 합니까?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여러분, 그러면은 이 빅뱅이 뭡니까? 영어로 쓰면 빅뱅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빅뱅, 우주 질서를 다시 잡을 선천운과 후천으로 옮길 이 중앙에 대폭발을 한 빅뱅의 중심부는 뭐예요? 그럼 중뱅이죠. 어? 중뱅. 자, 그러면은 중뱅. 예? 중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면 수태극과 산태극이 겹쳐 있는 빅뱅의 중심 중뱅이라는 것입니다. 중뱅. 어른들은 중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방에 봐요. 인민이 피난하는 그 중심 중방이죠. 중뱅이 중방입니다. 여기가 6.25 때 피난처가 됐어요.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라는 거 아십니까? 피난민들이 꽉 찼습니다. 어? 피난처였어요. 여기가.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청아기 포란 알을 품을 띠가 어디냐 이거야. 이렇게 태풍의 외곽지가 아닙니다. 그 중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위치가 그렇다 이거야. 공주도 아니고 지리산도 아니고 속리산도 아니고 독유산도 아니고 계룡산도 아니다. 비산비수이다. 여기에 비산비수 중방은 중뱅은 우주 질서를 새로 잡을 빅뱅의 중심 중뱅은 비산비수입니다. 비산비수 맞아요. 그 다음에 평사삼리입니다. 1km 안에 있어요. 바람잿고개하고 중방 금천상구 삼태봉이 있는 게 여기가 맞습니다. 봐요. 계룡과 속리 아니라고 했죠. 덕유와 지리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냐 이거야. 계룡산 근처 여기입니다.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금병산이 감춘 오색으로 물들여서 비단으로 입혀서 금박을 한 이 금병산이 감춘 삼태봉 그 안에 중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룡눈을 풀어보니까 어때요? 이 인민피병 지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덕유산, 계룡, 속리 아니다 이거야. 공주도 아니고. 그러면 어딥니까? 비산비수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우리나라 천인지 법칙 삼신사상이 있는 삼태봉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계룡론을 풀다 보니까 물론 한자라 중심으로 공부해서 푸는 사람과 저같이 그냥 한자를 공부하지 않고 초중고 대학 대학원을 나와서 교육자로서 교육학적인 접근을 다룰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발견하지 못한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자를 잘 모르고 잘 못 풀었다고 해도 중심 핵심은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룡론 같이 풀다 보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참고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 알게 되셨나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